자, 그럼 이화혁명을 이제 강독을 해보죠. 자, 칠월 왕정은 부르봉 왕조에 비해서 자유주의이고 선거권 확대됐으나 그것은 은행가, 대사공업자 그리고 일부 부농들이 한정된 것이다. 자,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명사라고 하죠. 명사, 명사층이라고 아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대략 이제 16만 정도 돼요. 16만 정도. 선거권자로서. 그래서 이 칠월왕정을 뒷받침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칠월왕명의 주도층들이 실제로 이제 뭐냐, 총 들고 이게 나섰던 사람들이 그 명사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칠월왕명의 성과가 얘네들한테만 집중이 되고 자기는 선거권도 없고 하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1830년 때부터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뭐냐면, 이런 산업자본가들, 그리고 노동자층들이 더 확대됐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명사들이 지배하는 칠월왕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칠월왕정이나, 여기에서, 그러니까 칠월왕정이나, 칠월혁명이나, 그 다음에 이월혁명에서, 보듯이, 공통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선거권 확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 선거의 어떤 권을 누구한테 주냐. 이것이 이제 일종의 혁명의 배경이 돼 있던 거죠. 공통된 배경이. 자, 거기에다가 이제 노동자 이제 성장 과정을 좀더 얘기할 텐데, 자, 그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노동자 이제 성장 단계야. 두 번째하고 두 번째 단락이. 근데 이제 노동자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 프랑스는 보수화적인 사기, 나가기 때문에 얘는 노동자들의 어떤 그 단결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지 못했죠. 샤프리법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상호부조 목적으로 결사 같은 거 친목회 정도 만들고 있었는데 이거조차도 이제 뭐 반단체법 이런 것들을 통해 뭐냐면 억제하려고 했죠. 자, 그 내용들 좀 볼게요. 자, 프랑스는 원래 소토지 소유제 농민에 나눠서 이는 프랑스 혁명이 건강되면 더욱 강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귀족들의 땅을 다 날아가졌잖아요. 수공업이 영국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까지 전전했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진행은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장이 집중 형상을 가져왔고 공장 노동자 수를 증가했다. 자, 노동자의 단결은 대혁명식의 사프리법에 금지되었으나 그러니까 이때 단결의 의미는 노동조합 정도의 단결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뒤에 문장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들의 상호 부조와 목적을 위해 결사를 통해서 일종의 우리 친목회 뭐그 학교 가면 상조회 같은 거 있죠. 친목회나 상조회 정도의 그런 결사죠. 그래서 단결을 가져왔으며 이 무렵도 나타나기 시작한 여러 가지 사회주의 사상이 영향을 받아 그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 불구하고 친노왕정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었고 이 노동자 사회에서 반단체법을 이제 제정을 하는데 억압적이 있다. 그러니까 반단체법은 앞에 샤프리법보다 더 강력해서 이런 친목회, 상목회, 상조회조차도 만들지 못하도록 한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게 칠월왕조는 소수 주주들의 이익만 위해서 운영된 주식회사와 같다라는 평을 받게 되는데 이때 소수 주주는 명사들이죠. 이 사람들. 그래서 외교정책 또한 영국과 러시아 뒤를 쫓아다니는 소극적이었고 적극적인 해외 시장을 개척을 원했던 그 당시 등장한 신흥자본가들,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화를 통해서 등장했던 자본가 계층들을 크게 실망시킨 것이었다. 그래서 이하 칠월왕정에 대한 불만이 광범위하게 퍼졌으며 이러한 불만은 선거권 확대라는 곳으로 통해서 직결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또 상황이 또안 좋았던 게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시기하고 비슷해요. 풍년이 들었어. 그래서 1846년에서 47년에 거쳐서 농사 흉작은 공업에 파급되어 전반적인 경제 위기를 몰려왔으며 대량 실업과 도산이 속출되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기존 내각의 사인과 선거권 확대 요구하는 정치 연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됐고, 자, 1848년 2월 22일에는 파리에서 대대적인 연회를 개최했다. 이 연회가 뭐냐? 연회. 연회가 이제 그 프랑스도 이제
바게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연애가.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연애를 찾아봤어요.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돼갖고, 잠깐만요. 네. 연애가 있는데, 연애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걸,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일단 볼게요. Banquet. 네, 뱅크트. 일단 이렇게 보고 밑에 그 뱅커 연애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Banquet. 이게 뭐냐면 일종의 축하연이나 사교 모임이야.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고 이제 먹는 건데, 자,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그 정치와 연결되기 시작해. 대표적으로 정치와 연결시켰던 사람이 루이 14세죠. 이 루이 14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대외 궁정에 초대해서 이렇게 연애를 베풀면서 자신의 권력도 과시하고 또 귀족 세력들도 약화시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갖고 일종의 연애를 정치와 연결시켰는데, 후에 이제 기조 때도 마찬가지. 7월 왕정 때 이제 기조 때도 그때 이제 프랑스의 기조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치적 목적이 어떤 공공 집회나 권리를 다 폐지시켰어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집회를 못하니까 연회에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정치 의견을 교환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에는 반감했는데 기조장관이 나중에 보니까 이거 밥 먹으면서 연애하면서 하네? 다 금지시켜버린 거야. 근데 이미 늦었죠. 예.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 연회를 통해서 서로 간의 정치적인 어떤 의견이 교환되고 결국에는 대규모 시위까지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고요.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기존 해석은, 자, 이들 금지했으나 연애 대신 학생들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시위운동이 벌어졌고요. 다음에 소상공인과 수공업자들 등 소시민층이 합세하여 거리에 바리케이트를 구축하게 되었다. 기조의 정책에 스케일받고 수비했던 군대의 발표, 사상자가 발생하자 그 당시 혁명적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고 결국 2일 24일 날 시청이 점령되고 왕의 거처가 습격되자 평민왕이라 자처했던 노년의 루이 필립은 왕위에서 물러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7월 왕정이 붕괴되면서 임시정부가 구성돼요. 임시정부는 두 번에 거쳐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단락은 1차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까지가 1차 임시정부. 자, 1차 임시정부는 사회주의자하고 자유주의자가 같이 연합을 해갖고 만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하죠. 그러다가 이제 제헌의원 선거를 통해서 온건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차지하면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임시정부였어. 예. 그래서 나폴레옹이 3세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게 이제 2차 임시정부예요. 두 번에 거쳐서 임시정부 만들었고 2차 임시정부는 온건한 사회주의자, 온건한 자유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했고요. 자, 그들은 이제 노동자들이 예전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1차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그 당시 그 국립작업장을 폐지하죠. 그 과정에서 6월 폭동이 일어났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읽어보죠. 자, 7월 왕정의 붕괴와 더불어 새로 조직된 임시정부, 1차 임시정부죠. 1차 임시정부는 부르주아 중심 온건파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사회주의자도 참가했다. 그래야 노동자들의 요구로 노동권이 보장되고, 노동자 결사와 자유를 인정했으며, 실업자 규제 국립작업장이 설립되었다. 참고로 이게 사프리법이 그때 잠깐 사문화됐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급진적 세계 진출과 급격한 개혁은 농민과 도시 부유자의 논리였고요. 특히 농민들, 그 당시에 아무리 산업화됐다고 해도 상당수가 농민계층들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 당시에는 거의 보수화됐어요. 왜? 땅을 가졌거든. 예.
자기가 가진 게 많으니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죠.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재헌위의 선거를 또다시 반영됐다. 사회주의자가 들어오니까 이거 얘기 잘못하면 내 사회재산을 건들 수 있다. 내 토지를 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보통선거제가 실시됐어. 성년 남자. 참고로 여자의 보통선거는 프랑스가 제일 늦어요. 예. 1946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예.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실시된 선거에서 900명 의원 중 800명이란 절대다수가 온건한 공화파였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제2차 임시정부를 만든 거죠. 자, 그래서 파리의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는 이러한 국민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5월 15일 날 의사당을 침입하여 의회 해산과 새로운 임시정부, 그러니까 2차 임시정부를 이제 뭐냐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자, 이 폭동은 여기 폭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걸 해서 이제 6월 폭동이라고 하거든요. 5월 15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6월 폭동에 돼 있더라고 또 단체기는요. 예. 그래서 이제 6월 폭동 할게요. 예. 그러니까 5월 15일 날 의사당이 있고 이 폭동과 관련된 게 6월 23일 26일이니까 예. 요걸 기준으로 해 갖고 얘기를 했네. 하여튼 6월 폭동이 일어났는데 자, 또 어떤 차 6월 봉기라고 해요. 6월 봉기. 긍정적인 의미를 둔 거고 이건 부정적인 의미를 둔 건데 참고로 이 서양사 개론의 그 쓴 분이 좀 약간 보수적이에요. 네, 그 폭동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자, 이 폭동은 노동자와 급진세력 간의 시민계의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켰고 그리하여 정부는 그동안 벌일로 일거리 없이 소일하여 노동자를 먹이고 수단까지 지불하고 있던 국립작업장이 오히려 폭동의 온사지를 깨닫고 자 이를 폐쇄시키는 동시에 여기에 속한 노동자의 군대에 진압을 하여 지방 일자를 찾도록 명령했다. 자, 파리의 노동자는 이에 반항하여 6월 28일 26일에 거쳐 폭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저는 이 폭동하고 둘이 합쳐서 그냥 6월 폭동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카바나 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여기죠. 자, 여기가 이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죠. 국립작업장과 관련돼서 6월 폭동과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요거 부분이 해갖고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볼게 이제 서양사 강의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예, 그 국립작업장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강의 좀 있는데 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국립작업장 내용이 별로 없어. 예. 그래갖고 제가 심화규제 잠깐 보면. 심화규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이게 몇 페이지야? 585페이지 주 1804번 보죠. 1804번 자 임시정부는 노동조합의 10시간을 제한하고 노동조합을 합법화했지만 그러니까 샤프의법을 일시 폐지했다 보시면 돼요. 예, 삼라시켰고 자 실업문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불량에 누이불량이라는 사회주의자가 있어요. 협동 요구 조합 요구에 정부는 약간의 고용을 제공한 국립 작업장을 설치했지만 그것은 거치대에 불과했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그 파리 유입은 실업 부담을 가중시켰다. 자, 국립 작업장은 급진주의 옹상으로 간주한 재산 소유의 농민이가 부르주아에게 그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굴복이자 자신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기금을 낭비하는 거다. 이거 자주 말해요. 자가 내가 세금 냈는데 쓸데없이 쓰냐? 좀 요즘에 여가부 논쟁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거 좀 비슷한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그 사회에서 강의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사회에서 개론을 볼게요. 자, 6월 폭동 후 파리의 계엄령 선포되고 계엄하에 이제 새로운 공화제 헌법이 제정이 됐어요. 자, 그것은 노동권을 이제 삭제했을 뿐 아니라 보통 선거로 선출된 단원제 위회와 임기 4년 대통령 수반은 행정 수반은 규정한 민주주의 헌법이다. 자, 이 헌법에 입각하여 1848년 12월에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 실시했는데 그 결과 되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예상의 인물이 나온 거죠. 예. 그게 누구냐면 그 나폴레옹 조카 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죠. 예.
뒤에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나폴레옹 3세가 되는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이 550만 표나 뭐냐면 얻었죠. 그래서 그 압도적인 다수 표도 그세 명이 이제 그 입후보자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550만 표나 얻어서 신생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프랑스 제1공화국이 되죠. 그리고 이따 이제 또 친위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재정을 또 하죠. 예. 그럼 나폴레옹이 왜 당선됐냐? 그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이 막 난리치고 6월 폭동도 일어나고 등등하니까 그 당시 부단한 거야. 그 당시 이제 자산 계급이나 특히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 계층들이 부단하죠.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어요. 근데 그때 강력한 지는 나폴레옹이 딱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루이 나폴레옹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던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루이 나폴레옹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자기 그가 왜 대통령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나폴레옹이 선사했던 위대한 프랑스의 민족주의, 민족의 어떤 영광을 달성한 것을 국정 목표로 하고 민족주의를 내걸기 시작하죠. 이게 보나파르트니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할때좀 루이 나폴레옹 할때 다시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월혁명의 특색이 나와요. 자, 이월혁명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혁명이면서 거기 노동자 사회주의들이 적극 참여했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플러스된 거죠. 자, 그 결과 이제 당시도 급진적이고 사회주의적 정책,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이 채택됐고요. 대표적인 게 국립작업장 설치죠. 자, 그 결과 이제 그것에 시민계급 보수적 농민층이 두려움을 낳게 되었으며 계급투쟁이 양산할 때 6월 폭동은 민심을 결정적으로 노동자 사회주의를 떠나게 했다. 자, 이런 사태의 진전과 민심의 동향, 그 1840년대 그 세인트헤레나가 있는데 좀 약간 그러네. 세인트헤레나부터 그 유해가 파리도던 나폴레옹 후광이 보나파르트니즘이죠. 사람들과 정치신념이 별로 알려지지 않던 루이 나폴레옹을 대통령 당선시킨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농민들과 시민계급 어떤 두려움,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폴레옹을 당선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영향을 보죠.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일단은 7월혁명도 영향이 컸지만 7월혁명, 2월혁명이 더 영향이 컸죠. 그래서 각국의 이제 유럽 각국의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는데 큰 원동력을 제공해요. 자, 그래서 이제 표를 보면. 이 당시 2월혁명을 깨기 위해서 이공화정이 탄생이 됐고 루이 나폴레옹 대통령이 됐잖아요. 자, 그 이탈리아에도 영향을 주고 영국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베르린 3월혁명, 오스트리아 3월혁명이었는데 요 빈 3월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테가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요걸 계기로 해서 빈 체제가 몰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헝가리 민족운동, 그 보헤미안 민족운동 등등 여러 이제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한번 더 강도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도 볼 때는 이탈리아를 볼게요. 이탈리아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에 이제 영향을 줬는데 특히 이탈리아는 그 당시 분열돼 있었잖아요. 자, 이 분열된 이탈리아와 이탈리아 하나 통일하자.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 지배에서 이제 뭐냐면 벗어나자. 뭐 이런 운동들 같은 게 있었어.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내용을 본데, 그냥 이탈리아 세계 이제 자유주의 세력도 있었죠. 그 당시 자유주의는 민족주의와 연합돼 있었어요.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때 세 가지 자유주의 세력이 뭐냐. 자, 첫 번째로는 샤르르 왕국이야. 피에몬테 왕국이라고 하고, 또 교황을 중심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민족주의 마친이죠. 예. 세 세력도 있었어.
최하제나 교황을 중시한 두파, 교황을 꼽고 민족주의 마치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청년 이탈리아 당을 결성을 했죠. 예. 자, 요 세 세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볼때 얘네들 두 번은 좀 온건했고, 1번과 2번은 온건한 세력이었고, 그다음 3번은 좀 약간 급진적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요걸 읽기 전에 먼저 사이다 왕국을 볼게요. 차이는 이탈리아 반도가 있으면 여기 있는 나라죠. 여기 코르시카 있고 여기 밑에 있는 큰섬 하나 있죠. 예. 요 사이다 왕국인데 얘네 좀 온건하죠. 얘네들이 민족 해방 전쟁을 한 거야. 해방의 대상이 됐던 건 뭘까요? 오스트리아죠. 그 당시 오스트리아는 비네기얼과 북이탈리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쿠스투자자 전투나 노바라 전투인데, 하여튼 이제 여기에서 이 전투를 이제 주도를 하게 된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렇지만 오스트리아에 격파당하죠.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황인데, 교황은 초기 때는 이제 뭐냐면 그 민족 해방 전선, 그 당시 앞에 사우디가 추구했던 민족 해방 운동에 참여했어. 근데 이제 얘가 좀 커지니까, 얘들 커지면 안 되잖아. 예. 자기 입지가 좀 뭐냐면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탈퇴해버려. 예. 배신을 때린 거지. 예. 미의적하고 이제 넘은 거고. 제일 열성적인 사람이 마친이죠. 마친은 그때 이제 청년 이탈리아 당을 이제 뭐냐면 칠월혁명이 결성한 후에 얘들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칠월혁명 이후에요. 칠월혁명이고. 창건하고 나서 2월혁명 때, 2월혁명 때, 그때 이탈리아 그에 노마가 있죠. 노마 중심 국가, 저희 수도죠. 예, 노마 공화국을 수립해. 이탈리아 노마에서. 자,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진압당이지만,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방해세력이 누구냐? 이탈리아 그런 그 자유주의 운동이나 통일 과정에서 누가 부각돼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부각이 돼요. 예.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 오스트리아인데, 그럼 왜 프랑스가 이렇게 혁명의 세력인 국가인 프랑스가 왜 등장하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그 사회 왕국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프랑스는 카톨릭 나라죠. 그래서 이 카톨릭의 대표가 누구예요? 교황이잖아. 교황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어. 국내 정치용으로. 카톨릭의 인기를 끌려면.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 문제에 개입을 하면서 이거 방해를 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통일운동은 누굴 극복하는 데 있어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극복하는 데 있죠. 네.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 뭐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통일운동할 때그 당시 이제 그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일단 극복할 대상이죠. 이걸 얘네 극복해 통일할 수 있잖아. 예.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1840년대 그 이탈리아는 세 가지 자유주의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중 사우디의 왕국과 교황을 중심한 두 파는 비교적 온건했고, 자, 이탈리아 당은 위대한 이상주의자, 민족주의자 마치니를 중심으로 한 제3의 자유주의 세력이었던 세력은 이탈리아가 민주주의 공화정으로 통일되었다고 주장하고, 마치니는 청년 이탈리아 당을 창건하고 독일과 폴란드에서 이와 유사한 집단 형성을 지원해서 청년 유독당이라는 것들을 지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예전에 한번 그 마치니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이건 뭐 독립된 문제보다는 이탈리아 그 통일운동이나 그거보다는 그걸로 나왔어요. 그 부흥적 민족주의 있죠. 그러니까 민족 2월혁명 이전에 있었던 자유주의와 결합된 부흥적 민족주의의 예문으로서 한번 마치니의 연설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봐두시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2월혁명 직전에 나폴레옹에서 발생한 혁명은 온건한 자유주의 헌법을 획득했고, 2월혁명 직후 샤르덴 왕국과 피우스 9세는 그 나폴레옹 예를 따랐다, 온건한 것을 따랐다는 거죠. 비네드 혁명이 일어났던 소식, 요건 뒤에 설명하겠지만 3월 혁명이에요. 3월 혁명.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스트리아 지배하였던 밀라노에서 혁명이 발생을 성공했고 베네치아에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그 당시 베네치아 지배하고 있었죠. 공화국이 수립됐다. 자, 이러한 혁명의 성공과 더불어 샤르를 중심으로 오스트리아가 세력을 완전히 추방한 민족 해방 성전이 일어났고 나폴리아 교황이 지원군을 파견했다. 자, 이탈리아에서 모처럼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승리할 듯 보였으나 샤르들의 급격한 세력 팽창에 다른 국가들이 두려움과 시기심을 자아내고 교황은 초국까지 카톨릭 영주단의 입장에 중립을 선언했으며 나폴리도 지원군을 철수했다. 자, 홀로 남은 사르세군은 쿠스트리아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에 격파당했죠. 1848년 7월에. 그런데 이제 11월에 이 노말 급진파, 이 급진파는 이제 청년 이탈리아당이죠. 예. 이 마친을 수보하는 노마 공화국이 수입됐고요. 자, 이러한 급진파들의 압력으로 사르세왕은 1849년 3월 다시 오스트리아를 도전했는데 노바라에서 패를 했고 이어서 오스트리아군이 예전에 용돈 베네치아를 다시 수복하고 프랑스는 이제 군은 노마공화국을 쓰러뜨렸다. 자, 이로써 1848년 이탈리아 혁명 좌절되었다. 그래서 이탈리아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프로에서 본 것처럼 이탈리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독일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까지 합친 지역에서 3월 혁명이 나왔어. 그래서 오스트리아나 그다음 독일 3월 혁명이 있고 오스트리아 3월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밑에 있었던 이제 소속됐던 체코라든지 그다음 헝가리 등등 이런 데도 또 혁명의 열기가 또 확산이 되죠. 자, 그럼 보면 서부 독일의 여러 국가들이 파급되어 자유주의 헌법이 채택되고 3월에는 베를린에서 혁명이 발생됐다. 자, 먼저 이제 이 3월 혁명에서 이제 볼 때 이제 프로이센 3월 혁명 볼게요. 자, 프로이센은 프리드니 비엘름 4세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자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헌법을 약속했다. 예. 왜냐 그 당시 이제 기세가 이제 든든하니까 그런 것 같아. 예. 그러나 이제 혁명사회는 약점이 있었어요. 혁명사회는 지도적 조직이나 지도 조직이나 명확한 통일된 개혁안이 없었고 개혁은 국왕의 선의에 맡겨진 셈이었다. 자, 그러나 혁명의 분위기는 독일 전체 고조됐고 그런 상황에서 1848년 5월에 보통선거로 선출된 독일의 각 영방 대표들이 프랑크푸르트는 예전부터 연방회의가 열었던 곳이에요. 성 바울 대성당에 모여서 독일 영방의 자유주의 개혁과 통일 개혁 갑을 나섰다. 이 프랑크푸르트 의회, 프랑크푸르트 회의는 구성된 전 독일의 대표들은 대학 교수와 교사 그리고 법률가 등 독일 지식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독일 민중의 넓은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당시 자유주의 민족주의는 이런 그 민족주의 그 독일 민족의 확산 그 민중에게 확산되지 못했어요. 나중에 민족주의 확산된 건 이율혁명 이후죠. 이율혁명 이후에 대중화되면서 확산된 건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확산되지 못했는데 요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시험 문제 세 번이나 나왔나 두세 번 나왔죠. 예, 되게 중요하죠. 그럼 프랑크푸르트에서 뭘 얘기했냐? 그러면 이제 요 당시에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가 있었어요. 잠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잠깐만 어디다 정리한 거야? 내가 예전에 정리를 해놨는데, 네. 여기 있네. 네. 자, 프랑크푸르트에는 자유주의로 구성이 됐고요. 네. 그때 이제 대독일주의하고 소독주의 이렇게 나눠졌었어. 네. 그 통일의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해갖고 대독일주의하고 소독주의도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다른 데 정리했나? 왜 없지? 제가 설명할게요. 네. 자, 그 당시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와 관련된 거죠. 오스트리아가 이제 그 포함시킬 대독일주의고 소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를 제외시킨 거죠.
그냥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대도기주의 이렇게 이제 소도기주의 오스티아주의. 그래서 근데 대도기주의는 그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대도기주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오스티아가 주장한 대도기주의와 프랑크푸르트를 주장한 대도기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스티아 대도기주의는 뭐냐? 이건 이제 뭐냐면 오스티아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민족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오스트리아의 전 영역을 다 포함시키는 거야. 예전에 독일 연방 있죠? 빈에 의해 결성된 독일 연방.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전 영역이니까 이 독일 연방에 다 포함되니까 여기에는 체코나 헝가리 같이 독일어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야. 자, 이게 오스트리아의 그 대독일주의였어요. 근데 그 당시 프랑크푸르트에서 주장한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중심 대도기주의와 달라.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나 통론에서 알고 있는 대도기주의야. 이건 뭐냐면 일단은 오스트리아를 포함시키는데 오스트리아를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독일어권과 비독일권 나라. 그래서 독일어권, 그러니까 독일어 그 오스트리아 본국이죠. 독일어를 사용하는 오스트리아 지역과 그다음에 나머지 독일 지역이 포괄되는 거죠. 당연히 프랑크푸르트 의회에서는 초기 때는 요 대독일주의를 지지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다수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오스트리아가 거부를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황제 입장 볼 때는 독일 지역을 아니 오스트리아 지역을 독일어권과 비독일권 나누면 제국을 두 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독일의 전 영역을 예전에 지금 빈에 의해 결정된 독일 연방을 기준해 갖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를 내세운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뭐냐면 제국헌법에 오스트리아어로 반영된 거죠. 네, 요게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반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자유주의자들의 상당수가 이 독일이나 관념은 어떻게 되냐? 독일은 뭐라고 이제 정책 독일어를 일단 사용해야 돼. 근데 이 독일어 사용하지 않는 그뭐 체코나 헝가리나 저 크로아티아 이런 애들 받아들이자? 못 받아들이겠지. 거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오스트리아 황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철수해 버렸어. 오스트리아 위원들 다 끄집어내 갖고 철수해 버렸어. 그러니까 얘는 오스트리아 일단 빠지니까 프랑크푸르트에서 주장하는 대독일주의. 그러니까 독일어 사용한 오스트리아와 독일어 합치자는 그런 게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소독일주의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갖고 새로운 이제 독일 연방을 만들자. 네. 프로이센 중심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던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종안은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의 최종안은 그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프로이센을 중심한 독일어만 사용하는 그 권으로 결론이 났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독일 연방을 구성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된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통일의 범위뿐만 아니라 뭐도 이제 논의가 있었냐면 정치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의고 정치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이제 논의가 있었어요. 자, 정치 체제 논의는 이제 크게 입헌군주제, 공화국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지식인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입헌군주제를 원했어. 왜냐면 공화국을 별로 안 좋아했어. 왜냐면 공화국을 하면 노동자도 같이 참여해야 되잖아. 그다음에 노동자나 수공업자들이나 하류 계층들도 참여했는데 2월 그다음에 3월 혁명 때도 노동자 나 수공업자들도 참여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초창기 때 연합 관계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점점 결별해. 왜냐면 좀 결이 다르잖아요. 예. 얘네들은 좀잘 먹고 교육 수준 높고 근데 노동자나 수공업자들은 좀 무식하잖아. 같은 등급의 레벨에 놓을 수는 없죠. 차라리 그냥 얘네들 노는이 그냥 자기 혁명적 성과를 그 귀족이나 왕한테 갖다 바치겠다.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개 보면 독일에서나 그 동유럽 지역에서 이율혁명에 성공하지 못했던 게 이런 계급적인 갈등도 있어요. 처음에 연합세였던 부르주아세들과 그다음에 이런 수공업이나 노동자세들이 처음에는 왕정을 타도하려고 또는 자유주의 혁명을 하는데 같이 동조를 해갖고 익혔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
분열이 되죠. 그래서 그 틈을 놓쳐서 그 틈을 노리고 다시 예전에 잠깐 챙겨져 있던 짜져 있던 그런 보수 세력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반동을 해갖고 결국에는 그 혁명을 무산시키죠. 예,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 당시 부르주아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 입헌군주제 채택하죠. 그래서 소독일주의와 입헌군주제를 뭐냐면 바탕으로 해서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그걸 항쟁을 누구한테 갖다 바쳤냐면 그 당시 그 프로이센 왕한테, 프로이센 비엔 사세한테 바쳤지만, 그 사람이 눈치를 채보니까 이제 반혁명이 정세가 강화되고 혁명적 이해가 만든 재간은 받지 못하겠다 하면서 겁을 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흐지부지하고 진압당하고 끝나게 되죠. 예. 자, 그러면 요게 또저 살펴볼 게 뭐냐면 예전에 기출 나왔던 걸또 살펴볼게요. 예,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낸 교수님이 대구의 뭐 하는 교수님은요? 제가 좀그 성함을 밝히긴 좀 그런데, 자기가 그 독일에서 대학 가서 공부할 때그책 있죠? 논문책 가지고 보고 냈대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교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에 맞춰서 분석을 했어요. 예. 그 분석을. 그래서 분석책 보고 기출문제 분석 보면서 좀더 얘기를 해보죠. 예,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기출문제 분석편을 좀 볼게요. 예, 몇 페이지가 있냐면 적어놨는데 624페이지. 624페이지인가? 제가 이 부분을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그 3편 기출문제 분석편을 잠깐 펴보세요. 예,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들 좀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이제 보고 이제 읽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 문제 예문이 뭐냐면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그 제국헌법이에요. 이 제국헌법은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외에도 그중에 이제 제국헌법 중에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제시한 초안 내용이에요. 이 예문 내용이.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스트리아 측이 이제 제시하는 그 초안 내용에 대독일주의가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확정된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 시안의 조항 4조에는 그 독일 제국은 현재까지 독일 영방의 영역을 구성한다.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시험문에 나온 구제는 독일 제국은 이제까지 독일 영방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최종안이고, 요건 소독일주의를 반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독일주의,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 그러니까 그냥 대독일주의 아니라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 이걸 반영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시험에 그대로 나왔거든요. 요 구절이, 그 조항 사항이. 근데 요거 가지고 한국어 번역 가지고는 별로 구분이 안 돼. 근데 이제 요 사람이 시험 문제 낼때 거기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요 부분만 요게 독일어 적어놨어요.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그 부분들만 독일어 구성이 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시험에 이제 독일 제국은 이제까지 독일 영방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요 부분만 영어로 구성된다 해갖고 이제 독일어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완성한, 그러니까 소독일주의를 이제 반영된 독일 영방에는 도치 번드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치 번드스. 예. 그래서 독일의 연방이나 번드스는 연방이라는 뜻이면 결사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복수형을 붙였죠. 이 복수형을 붙여갖고 번드에 복수형을 붙여서 도치 번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소독일주의 연방이에요. 이때 독일 연방은 새롭게 구성된 독일 연방이죠.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연방은 여기 아니라, 요 표시에 보면 오스트리아 초안은 여기 더러 여기 데를 데를 이게 뭐라고 읽지? 이게 정관사인데 디스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예. 하여튼 이걸 데를 돌치 번드 해가고, 여기 뭐 번드 해가지고 이거 단수를 원사했어요. 예.
요거는 이제 뭐냐면 오스트리아 총 아니야. 예, 요거는 기존의 독일 연방이야. 독일 연방. 비네 이후에 결성된. 그러니까 비네에 결성된 독일 연방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오스트리아 안에서 있었던 비독일어권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게 오스트리아 총안이야. 근데 이걸 안 받아주니까 이제 뭐냐면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대독일주의 원했지만 오스트리아 포함해서 안 받아주니까 이제 건너간 거죠. 그래서 소독일주의 넘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답안을 구성할 때 대독일 이게 2점짜리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2점짜리 문제인데 이게 대독일주의만 쓰면 안 돼요.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 써야 돼. 그래서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 써야지만 완벽하게 2점 맞아. 대독일주의는 1점이야. 아까 대독일주의 두 개가 나왔죠? 프랑크푸르트 대독일주의와 오스트리아 대독일주의. 근데 오스트리아 대독일주의가 아까 이제 그 얘기인가? 요거 같이 써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독일주의를 그 오스트리아 그냥 단순히 포함시키자. 이건 그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줬다는 거. 프랑크푸르트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독일어권만 포함시키는 거고,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의 모든 지역을 다 포함시키자는 거야. 네. 요걸 구별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기출문제 분석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사형사 그 심화 규제, 아니, 그, 개론 부분을 또 볼게요. 예. 자. 그들은 통일된 영역에서 비독일인 지역을 제외하고 원칙을 정했고, 통일 중심 오스트리아 택한 대독일주의와 그 다음에 포유생 중 소독일주의 문제에서 후자를 끝났다. 예. 자, 이어서 1849년에 3월에 미국 연방제도와 영국의 관례를 참조해서 자유주의 통일헌법을 마련했고, 포유생 왕을 항제했는데 이게 이제 자유주의 통일헌법이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이에요. 예.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주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작성한 독일 통일헌법,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은 입헌군주 독일 황제 밑에 양원제 입법부를 가진다. 상원은 제국 구성하는 각국 정부와 입법부를 선임하는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원은 성년남자 보통선거를 구성한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상원과 하원제도를 좀 본받은 것 같아요. 자,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장군들은 입법부에 책임지며 구성국가들은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을 양도한 걸로 되어 있다. 자, 이거는 미국의 제도를 좀 받은 거죠. 미국의 연방 그런 공화국 체제는 통일이 달성된 후 제국헌법에 비해서 보다 선정적이고 자유주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제국헌법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이 아니라 뒤에 이제 좀 뒤에 나온 그 1850년 제국헌법과 통일 후에 이제 만들어진 제국헌법이 있어요. 요거보다 더 민주주의적이라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지난해 가을부터 이기시한 반혁명 강이 강화된 가운데 프로이트 비엘사상의 눈치를 보니까 얘네들 이제 이미 끝났거든. 예, 분열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혁명적 의회가 만든 재간은 받을 수 없다. 거절한 거야. 예.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의회의 노력은 이로써 수포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한편 자유주의 양보했던 독일 군주도 양보를 철회하거나 축소했고, 포유생 왕은 1850년에 헌법을 제정했으며, 그건 3월혁명이 아니라 반혁명의 성과다. 예. 그래서 이제 3월혁명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3월혁명 진압하는 반동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동자와 중산계층이 기반한 사회주의 비슷한 가격화를 두둑하게 된 그러니까 노동자 중산 계급 하층에 기반한 사회주의를 비롯한 가격화를 두려워하게 된 부르주아와 지배층 융커의 지배와 종래 전제주의를 하기만은 부르주아와 지배층 융커의 지배와 종래 전제주의를 하기는 외관상 입헌주의에 불과하다. 요 표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외관상 입헌주의. 외관상 입헌주의는 그 1850년 제국헌법에 보이고, 뒤에 이제 1871년인가 72년에 또 제국헌법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보여. 그러니까 겉으로는 입헌주의인데 실질적으로는 전제주의에 불과한 거야. 네. 겉으로만 입헌주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 요때 그 헌법은 흥정헌법이라고 하죠, 보통. 국민의 대표자들이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헌법이 아니라 위도에서 황제가 일종의 은혜 차원에서
시의청원에서 베푸는 헌법이다 읽었고 흥정헌법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항제권 강화가 되게 강하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헌법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 요걸 모델로 만들었어요. 대표님 메이지 일본의 메이지 유신도 요 흥정헌법을 모델로 만든 거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독일 이탈리아 혁명은 사실 오스트리아 혁명의 결과에 크게 좌우되었으며,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독일 이탈리아가 이제 오스트리아 혁명을 보고 이제 크게 좌우됐는데, 왜냐면 이때 이제 오스트리아 혁명이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이거 보니까 얘네들 분열됐고 잘안 나가네, 이제 좀 문제가 많네 하면서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반동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거죠. 네.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좀 기억해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프로이센과 관련된 삼원혁명이고, 뒷장을 보죠. 뒷장은 이제 뭐냐면 오스트리아 관련된 삼원혁명, 오스트리아. 그 에테네가 있었던 오스트리아 관련된 내용이죠. 자, 요거 하기 전에 세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문은 16번이에요. 세 번째 인증문 16번입니다. 자, 오스트리아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독일인 외에도 여러 소수민족들이 갖고 있는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그 혁명 동안 이제 되게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자, 2월 혁명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3월 혁명의 헝가리 보헤미아에서 동시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본국 외에도 헝가리아 보헤미아 체코 지역에서도 일어났던 거죠. 그럼 먼저 오스트리아 본국을 보죠. 독일인 지역에서 내용을 보면, 자, 오스트리아 빈에서 3월 12일 날 노동자 대학생이 결의하여 메테니가 영국을 망명하였고, 이때부터는 빈 체제가 이제 뭐냐면 붕괴되죠. 오후에는 혁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빈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7월에는 소집된 재원회가 9월에 개혁안을 마련하여 농민 부여금을 폐지하였다. 예. 자, 그다음에 헝가리도 이제 그런데 헝가리는 마자르족이 살죠. 이 마자르족은 아시아 계통의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그 처음에는 유럽을 침략했다가 헝가리 평원에 안주했는데, 저 헝가리들 보면 약간 이제 뭐 아시아인 생각 느낌이 안 들죠? 예. 그거는 이제 거의 유럽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피가 많이 섞여서 그래. 오랜 세월 동안 혼혈하는 경우가 이제 유럽인 인종적 유럽인으로 바뀐 거고. 근데 이제 이 헝가리는 이제 마자르족이기 때문에 인도 유럽어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순 같은 거 있죠. 마자르어 같은 것들이 좀 약간 유럽의 그런 언어하고 좀 달라요. 얘네들. 이 어순은 우리 어순하고 똑같아. 우리 어순하고 이제 똑같은 식으로 이제 발음하고요. 그래갖고 이제 목적어가 이제 앞에 가고 이제 수도가 뒤에 가는 그런 형태였죠. 자, 하여튼 이 헝가리는 마자르족의 급진적인 민족주의적인 코스트를 중심으로 해갖고 정치 자치권을 획득하고 선거에 의해서 위한 의회 막 이야기깍한 정부를 수입을 한편 귀족의 면세특권과 농노제 폐지를 하였다. 그러나 위헌자국으로 마자르를 필수적으로 규정한 곳에서 다른 소수민족의 반감을 샀다. 왜냐하면 헝가리 지배 안에, 그러니까 헝가리 영역 안에 마자르족이 다수지만 그 일부 좀 체코가 그다음에 뭐 크로아티아 슬라브인 등좀 소수민족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네들이 이제 마자르를 강요하니까 열받은 거지. 예. 자, 그다음에 디귿을 보면 이제 뭐냐면 디귿이란다. 그 다음 단락을 보면 디귿이죠. 체코죠. 이 보헤미안 체코예요. 체코의 이제 수도가 프라하잖아요. 프라하에서 체코의 민족주의자들이 체코 민족주의자들이 헝가리의 동일한 권리를 요구하고 1848년 6월 번슬라브에 수집한 슬라브족의 단결을 촉진했다. 그들은 이제 시위를 벌이는 도중에 우연히 오스트리아의 프라하 주둔군 사령관 빈디슈쿨레치의 부인은 살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빈디슈쿨레치는 지체 없이 프라하를 포격하여 혁명파를 분쇄하고 보헤미안을 군사로 지배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반혁명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반혁명은 앞에서 독일, 그다음 이탈리아, 그다음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혁명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출발이 오스트리아에서 출발했고, 특히 뭐냐면 체코 동유럽, 체코의 그, 그런 혁명으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반혁명에 의해서 이제 보면 왜 이렇게 혁명 세력들이 갈등이 났나, 이게 분열됐냐, 여기 보는데, 진압됐나, 이렇게 보면 진압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반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첫 번째도 오스트리아 기준이지만, 오스트리아는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잘 이용했어. 왜냐, 아까 전에 그런 헝가리에도 이제 자기들은 이제 민족주의 자유주의 내세웠지만, 이게 요즘 배타적으로 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헝가리 밑에 있었던 그런 민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예, 이런 걸잘 이용했고, 그 다음에 혁명파의 분열. 독일 내에서는 처음에는 부르주아세트가 그 당시 노동자, 그 다음에 수공업자들 등등등 연합해서 했지만, 나중에는 결별되죠. 서로. 그래갖고 이런 것도 이용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외세의 개입, 러시아 같은 사람들이 개입을 해요. 러시아 같은 그 국가들이.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오스트리아군은 이탈리아에서 샤르데군을 격파하고 있었다. 9월에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에서 차별대를 분발하고 크로아티아에 또 하여간 마자르주를 공격했고, 왜냐면 아까 이제 마자르주를 강요했잖아요. 자, 이에 분격한 비네 혁명파가 마자르주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오스트리아 민주공화국을 선언했다. 10월에 이제 말 빈디 슈크레츠의 오스트리아군이 빈을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여 혁명파 지도를 처형했고, 결국에 민주공화국이 뭐 선언만 하고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11월에는 빈디 슈크레츠의 남매관이었던 슈베르츠 베르크, 반성하십니다. 슈베르츠 베르크 공인 내각을 조직하여 무능한 페르디난드 대신에 그에 조카였던 프란치 요제프를 황제로 즉위시키죠. 전에 황제의 모든 약속을 다 무효 선언했고, 자, 이에 분격한 마자르주의 항쟁을 계속하여 1849년 4월에 독립공화국을 선언하고 코스트를 행정수반을 추대했다. 자, 이런 사태가 폴란드에 미칠 영향을 염려한 러시아가, 왜냐면 이런 분위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었던 폴란드에도 확산될 수 있잖아. 오스트리아가 저기 뭐그 밑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뭐 독립하고 막 그러면 자기들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사전을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지원을 제외하고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에게 지원을 제외하고 이를 받아들인 오스트리아군은 1849년 8월에 헝가리 저항을 분쇄했다. 예. 그래갖고 러시아와 이제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지원 그 헝가리 공화국을 분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3월 혁명 또한 반혁명 승로 했다.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다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누구하고 이제 손을 잡냐면, 자기 민족 중에 그 오스트리아 독일인 다음에 그 수가 많았던 게 헝가리였거든요. 예, 헝가리가 또 군사적으로 강하고, 그래서 헝가리와 손을 잡게 돼요. 그래갖고 오스트리아 황제를 공동으로 모셔놓고는 각기 자치 정부를 다 이렇게 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왕국이 뒤에 이제 형성이 되죠. 뒤에 좀 강동하겠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왕국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볼게요. 자, 1848년 혁명은 2월 혁명은 1830년에 비해서 강도가 있었으나 규모에 있어 훨씬 가혹 컸다. 그러나 이제 대개 보면 동유럽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좀 하다가 다 좌절됐죠. 예. 그래서 동유럽과 이탈리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은 1848년 반혁명 앞에서 언급했던 앞에 좌절됐다. 그건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은 1830년대 교훈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데주 원인이었다. 자, 그럼 어떤 점을 살리지 못했냐?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동유럽이 왜 실패했는가? 2월 혁명에 그 영향을 받은 3월 혁명이나 이탈리아 그런 민족 해방 전선 등등등 이런 것들 왜 실패했냐? 동유럽과 이런 것들의 실패 이유를 알아죠. 자,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여전히 조직과 훈련이 미비했고 현실적 감각이나 정치 감각이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자유의식이 민중 속에 널리 뿌리 박는 작업이 소홀히 했다. 예.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확산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 헝가리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한 민족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배타적인 민족주의. 예.
그렇지 자신의 자제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자유주의자까지도 손색. 왜냐 그 당시 자유주의자는 민족주의와 연합을 하고 있었고 같이 있었고 그 당시 민족주의는 배타적이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비교표에서 보듯이 이화혁명까지는 뭐냐면 자유 민족주의가 결합돼서 포용적이었어. 예, 포용적인데 이걸 손상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헝가리는 좀 예외적인 거지만 자 3번에 보면 자 노동자나 사회주의에 때든 가격한 개혁의 요구는 당신은 자유주의 민족주의 분열 맞춰야겠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기겁한 그들의 요구를 기겁한 그 자유주의자 지식인들이 뭐냐면 손을 떼기 시작한 거지.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1848년에 자제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민족주의는 역사 발전의 주된 추진이 남았다. 다만 1848년 혁명은 산업혁명을 방출한 사회적 신가, 그것이 제기된 새로운 문제들이 결코 만만치 않았던 걸 보여주면서 앞으로 역사 진전에 이들 삼자 교차 속에 이루어진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1848년혁명 뭐 등등. 자, 그래갖고 이제 역사의 유럽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이때부터 이제 이화혁명까지는 민족주의가 자유주의와 결합됐죠. 여기에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좀 포용적 민족주의, 부흥적 민족주의예요. 국민주의라고 또 하더라고요. 윤리 시간에 윤리책에서는 자 하여튼 이화혁명이 지나고 좀 있으면 바뀌어. 이화혁명이 이제 여기까지고 이화혁명 계기로 해서 요걸 기점으로 해서 그 뒤는 많이 바뀌게 돼. 그래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결별되죠. 그리고 요게 민족주의는 이제 배타적 성격이. 헝가리에서 이미 좀 조금씩 보였죠. 그래서 이걸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되게 배타성이 강하죠. 이런 민족주의 바뀌어. 그리고 민족주의가 점점 보수화돼. 보수화된 정치가들이 그걸 이용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화혁명까지는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이화혁명 이후부터는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민족주의는 진보의 영역에 속했는데 이때는 이제 이화혁명 이후부터는 대중화된 민족주의는 약간 이제 뭐냐면 보수에 속하죠. 보수. 네. 자, 요건 제가 나중에 7화혁명과 이화혁명 민족주의 변화 관련된 내용을 뭐냐면 비교포를 통해서 설명을 할게요. 예.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요 관련된 민족주의 이화혁명 계기로 해갖고 어떻게 변화된다. 이화혁명까지 어디 민족주의 성격과 그다음에 이화혁명 이후에 민족주의 성격이 달라졌다. 이런 것들이 기초면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서강사 개론을 받고 서강자를 볼게요. 서강자 내용이 별로 없어. 이화혁명과 친화혁명 같이 패키지를 해갖고 볼게요. 예. 자, 서강자 내용을 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2월 7월명은 앞에서 읽었으니까 2월명만 읽으면 되겠네. 2월명만. 369페이지 펴보세요. 369페이지 2월명만 읽을게요. 여기에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쭉쭉 넘어서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1848년 혁명은 그럼 저도 다른 곳을 펴놓고 자 1848년 혁명은 유럽 대륙의 10선 격변이었다. 이화혁명 얘기하죠. 자이 혁명은 보수주의에 대한 자유주의 투쟁으로 빈체의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 자 선거권 확대 요구에 따라 대 부자가 되라. 그러면 투표할 수 있다고 응답한 프랑스 총리 기조가 몰락했다. 요 기조는 아까 전처럼 7호혁명 때는 진보에 속했지만 이화혁명 때는 이미 586 꼰대처럼 이렇게 바뀌었죠. 예. 세월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예전에 진보적인 사람들도 되게 보수화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친화혁명의 상징적 인물 기조는 야심과 정치적 완고함에 대중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급진파에게 부르주아적 반동과 자유주의 평화성 예진 대표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졌다. 자, 다른 한편 그는 구체제 복원에 반대하는 동시에
대중의 정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급진적 공화정을 반대했고 그는 위험에 빠지지 않는 길을 닦으려면 19세기 자유주의 통치 문화의 포상이 닦으려고 하는 자유주의 통치 문화의 포상이었다. 그러니까 이때 자유주의라는 건 대중을 배제한 채 그 뭐냐면 가두적인 어떤 그런 지배 체제 왕을 정점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교리를 넘어 통치 문화에서 앙차라고 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두적인 어떤 자유주의 그 엘리트 위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랑스는 1938년 2월 바리케이트 시가지를 통해 친노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유주의적 공공공화정을 수입했다. 자, 2월혁명으로 수입된 임시정부는 성인 남성의 보통선거를 채택하고 정치권 활동과 정치문건의 유포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으며 실업자위에서 국립자급장을 개설하고 신민지 노예를 폐지했다. 이걸 좀 기억해. 자, 우리가 신민지의 노예 폐지를 앞에 국민공예 때 폐지했다고 했잖아요. 왜 또 폐지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민공예 때 폐지했던 걸 다시 나폴레옹 때 부활했어요. 예, 그러다가 폐지한 거야. 근데 이때는 이미 이제 19세기 때예요. 19세기 때 초중반 넘어가면 각국이 이제 뭐냐면 노예제가 폐지가 돼요. 예, 노예제가. 왜냐하면 노예제라는 자체가 그 산업혁명에 맞지가 않아. 산업혁명 때는 임금 노동자 돈을 줘갖고 일을 시킨 게 더 효율적인데 노예 같은 경우에는 항상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노예를 쓰니 돈을 주고 값싸게 노동자를 쓰는 게 다 편해.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럽 전환하게 19세기 때 넘어가면 계속 폐지가 됐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1807년 같은 영국이 폐지하고 그죠? 프랑스도 이제 그 당시 상업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던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미국도 이제 노예제가 폐지되죠. 자, 보통선거제는 납세에게 근거한 선거권의 제한 탓으로 수축된 민주주의 효과가 증진시키는 주문이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뭐 16명밖에 없었죠. 명사들만 그 투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선 남자만 이제 선거를 하게 됐지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보통선거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제한선거 대신에. 자, 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원칙과 결합된 기회를 제공했고, 같은 해 수공업자들과 공장 노동자는 6월 봉기는 여긴 또 폭동이라고 하지 않고 봉기라고 하죠. 예. 그래서 서양사 계속 썼던 분이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어. 예. 참 책을 읽으면서 느끼거든요. 예. 봉기나 폭동 이런 걸 보면. 자, 하여튼 6월 봉기는 노동권과 사회적 권리를 부각시켰으며 군대에 진압되었다. 그리고 보통선거제를 주장한 공화주의가 분열됐고 이에 대한 함몰 때문에 1848년 12월에 실시된 그 대통령 선거에서 나폴레옹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보나파르트가 승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근데 여기는 좀 보나파르트 승리가 공화주의 분열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통론이나 뭐 일반적인 견해에서는 루이 나폴레옹이 집권의 큰 승리 이유는 사회주의자의 진출 때문에 그래도 가격한 행동 이런 것 때문에 그 보수적인 그 중상층들과 부유자색들과 그 농민색들이 결국엔 루이 나폴레옹을 믿어줬던 거죠. 예. 자, 루이 나폴레옹은 1852년 12월 선거와 개인적 권위에 기이한 결합된 친위쿠데타를 얘기해서 이공화정을 끝내고 제2제후정은 되죠.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루이 나폴레옹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전반적인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프랑스의 2월혁명은 중동 유럽으로 확산되어 자유주의, 이게 영향이죠. 예, 영향이죠. 요 부분부터 영향하고 그 뒤에 영향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프랑스 2월혁명은 중동 유럽으로 확산되어 그 자유주의 정부와 민족국가 구성을 요구하는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예, 독일 지역에는 메테르니 실각 소식이 전해진 1848년 5월에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소집되어 헌법 제정과 통일 방안을 논의하고 독일 연방을 승인했지만 중간 계급은 그 수공업자와 하층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 갈등이 있었던 거야. 이 혁명 내부 안에서. 끝내 보수파의 반격 속에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해산됨으로써 자유주의 개혁이 실패했고 포유세는 중심으로 의회 적대적이었던 보수적 권위자들이 득세했다. 자, 그래야 독일 지역에서는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세력들이 항원 통일운동을 주도하지 못하였다. 자, 유럽의 이제 대부분 씹었던 1848년, 49년 혁명은 믿기 어려울 정도 신속히 패배했고 군주, 교화,
교회, 토지 귀족 등 정통적 보수 세력들이 온전했다. 자, 오스트리아에서는 메테니가 밀려났지만 헝가리 봉기에 실패했고 중동 유럽에서는 자유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오스트리아 러시아에서는 의회제보단 위로부터 관료제 통제가 더 강력하게 작동되었다. 1848년 오스트리아, 1861년 러시아의 농노제 폐지나 헝가리의 강권력 자치권 확립 같은 그 헝가리의 강권력 자치권 확립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왕국을 말해요. 같은 중동 유럽의 중대한 변화는 정부가 주도한 정책의 산물이었다. 그러니까 그 동유럽의 러시아 같은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서유럽은 이미 이제 2월 7월을 통해서 밑으로부터 이미 어느 성공을 했잖아. 근데 이런 중동 그 동유럽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회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네. 결국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이탈리아나 독일의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게 아니라 이런 보수화되고 좀 관료화된 현실 정치가 된이 주도하게 되죠. 위로부터의 흐름이 주도하게 되는데 이건 뒤에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따라서 서유럽과 중동 유럽의 간격이 더 커졌고 더욱이 위대한 헬레니즘 깃발을 휘두르면서 자유주의 학살을 막아낸 그리스 정부의 사례를 보듯이 1848년 무역위에 이 지역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억제하고 봉쇄하는 데 활용했다. 민족주의는 자유주의 억제하고 봉쇄하는 데 활용했다. 자, 요때 이제 1848년 무역, 그러니까 정확한 기점이 그 계기로 이후부터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자가 결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족주의의 성격도 변화되기 시작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강독을 끝마쳤고요. 예. 오늘은 이제 제가 학교에 안 갔거든요. 거기 저기 재택근무하는 바람에 좀 목이 좀 많이 가라앉았어. 예. 많이 가라앉은 게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갖고 좀 약간 강의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하여튼 이제 목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수업할 때 목을 깨끗 지르지 말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